여정연의 비행훈련, flighttraining.co.kr, K631 세부 사고 분석. 대한항공 K631편 에어버스 A330-322는 2022년 10월 23일 필리핀 세부에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당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승객이 탈출하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고기는 58m 크기의 24년 된 A330-322 기종으로 두 개의 브렛 앤 위튼이 PW4168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73명은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는 활주로를 이탈하여 180m 지점에 착륙 유도 등을 충돌하고 노즈 기어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230m 지점에 착륙 유도 등과 로컬라이저를 다시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줄어 활주로 끝약 280m 지점에 정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플라이 레이더를 살펴보면 두번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세 번째는 착륙을 감행하게 됩니다. 세부공항 AIP를 보면 활주로가 3300m로 김포공항보다는 조금 짧으나 대형기가 착륙하기 충분한 거리입니다. 현재 나빴던 기상 여건은 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착륙을 진행한 이 활주로에는 거리 측정 장치, 즉 DME와 계기 착륙 장치 ILS가 있으나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카테고리는 1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계기 착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빠삐 등이 작동했을 수가 있고 바퀴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도 엔진 역추진으로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자세한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항공 631편 사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비행 훈련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